띠벼룬새. 띠벼룬새? 네. 네. 하반기에 대박 날 수 있는 띠. 하반기에. 대박 날 수 있는 띠. 대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다시 힘을 내어서 조금 갔으면 좋겠어요. 무더운 여름, 지친 마음 다시 달래고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적에 나 뭐 하는 거니? 어쨌든 다시 시작을 했을 때 44살 양띠, 김희생 조금 힘내셔가지고 사사운기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속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사운기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게 들어와요. 44살 양띠분 조금 달리셔도 된다 소리가 나고 56세 양띠, 44살 양띠, 56세 양띠, 그 다음에 65세 개띠, 66세 닭띠, 그리고 40대로 봤을 때는 대박이라기보단 좀 더 이제 발돋움을 해가지고 스타트를 끊어서 아 나 할 수 있어 라고 디딤돌을 딱 짚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42세 닭띠. 안 좋았을 거예요. 많이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 조금 힘내셔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에 반면에 또 조심해야 할 띠들이 있잖아요. 지금 제가 제일 꼽히는 나이가 수능생들, 19세 원숭이 띠들 그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또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잖아. 그 추석 때 어디 가서 좀 뭐 이렇게 시비 다툼 이런 것들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띠들이 있는데 19세 원숭이 띠, 그다음에 33살 말띠, 그다음 46세 뱀띠. 이분들 뱀띠는요 진짜 다음 해운년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움직이지 마.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해운년이 조금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좀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뱀띠, 46세 뱀띠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64세 돼지띠 건강 조금 조심을 하셔라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. 이상입니다.